인경, 나 인터뷰 해주면 안 돼? 종강 얼마 남았어?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거 같네. 종강하면 이제 뭐 할 거야? 종강하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지금 종강하면 뭐 할지에 대해서 학생분들 인터뷰하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실까요? 그럼 종강하면 바로 어떤 거 하실 계획 있어요? 종강하면 그래도 수업 시간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 여유 시간으로 개인 작도 좀 하고 이제 슬슬 졸작 준비도 좀 하고 해야 될 게 많은데 그 친구가 독립영화의 PD로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미술적인 거를 조금 도와주기로 해서 그거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. 직원들은 방학 때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. 또 저는 천장간에 더 나은 2학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아는 분 촬영하는 거 도와드리기로 해서 스텝 일 조금 잠깐 할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줄죠. 줄고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학기 중에는 뭐 350, 400인분을 하면 방학 때는 한 150명? 이제 대부분 직원분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직원분들은 항상 나오셔서 근무를 하시잖아요. 그 학교 수업 때 지금 희곡을 계속 쓰고 있는데 한 학기에 사실 희곡을 다 완성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아마 방학 때까지 완성을 시키면 선생님이 조금 봐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때까지 아마 희곡을 또 쓸 것 같아요. 종강하면 그동안 선생님들이 소개해 주신 수많은 책과 영화들이 있는데 거의 못 봤어요. 그래서 그것들을 좀 밀린 거를 반이라도 보자 이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. 기말 때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좀 디벨롭하고 네 그럴 생각입니다. 근데 혹시 그럼 쉴 때 불안한 건 없어요? 뭐라도 계속 만들어야 되나 이런 건 따로 없어요? 그런 생각은 진짜 항상 드는 것 같아요.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약간 불안하고 사실 지금도 너무 틈틈이 놀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의 불안으로 이게 아마 방학 때도 지속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.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도 뭔가 자꾸 쉴 때도 그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로 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지금 굳이 방학 때 해야 되나? 좀 쉬면 안 되나? 아, 야광 셔틀콕을 사가지고 밤에 선선할 때 나가서 배드민턴 치려고요, 학교 앞에서. 종강하면 방 청소할 겁니다. 결혼식이 종강 후에 있습니다. 초대해 주실 거예요? 와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종강, 화이팅! 종강하면 집에서 요리를 좀 많이 하고 싶어. 아니 근데 뭐 만든다는 사람이면 방학이든 종강을 했든 카메라를 항상 들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책을 항상 읽는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뭐 고민이나 질문 이런 거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막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웃어? 거짓말하지 마. 뭐 완전히 다 거짓말은 아니야. 그럼 솔직히 넌 뭐 할 건데? 방학 때? 잘 거야. 끝내주게. 자고 싶어요. 쉬어야지. 쉬어야지.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쉬어야지. 이것도 다 노동이잖아. 쉬어야지.